이제 238쪽 육사유를 보세요. 육사는 유부지곤이 왕하면 견민하리라. 사이음 거음하니 유순지 제야루대 소처 특정고로 미관유 이처 기부사자야람 후유순지 제이처 정하야 근능순상자수이니 약광간과성지사즉 불승이 견민야람 이음유이 무응조하니 왕안능제리옴 이음거음하야 불능유위하니 한유이치구지상아란 여시즉고장일신구로 왕즉견니님 계청제불가여시야람 상알유부지고는 왕엔비득야람 이사지제로 수상거건유지시즉 가의님 욕유소왕즉 비득야옴 가기소인즉 불승이라. 육사는 유부지고야. 이 유자는 너그러울 유자, 그렇죠? 아버지 일을 너그럽게 처리한다는 뭐예요? 유야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구산만큼 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못되고 여기 유자는 아버지 일을 부드럽게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유지 정도는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간신히 유지 정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왕 한 발짝 더 벗어난다면 결린이라 이색함을 볼 거다. 아쉬움을 보게 될 거다. 사이음 거음 아니 이 사효는 음효로서 음자리에 있으니 유순지제 부드럽고 순종하는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소처 득정구로 다만 여기서 걸리는 건 하나뿐이에요. 그죠? 정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처 득정구로 위 관유이 척이 부사자야라. 그래서 관유 너그럽고 너그러움으로 그 아버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된다요. 부 유순지제이 처정하야 무릇 유순한 지질로서 정도에 처해서 근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근능이라는 글자가 겨우 근 간신히 이런 뜻이에요. 간신히 순상자수이 상도를 따르고 자기만을 지킬 수밖 지키기만 할 뿐이니 약왕간 과상지상 만약에 상도를 벗어나는 일을 주관하러 가기만 한다면 조금이라도 상도에 벗어난 일을 하려고만 하다 보면 불승이 견디라. 그 일을 승 감내하지 못해요. 여기 승자는 이길 승자인데 이겨내지 못해서 견림 인색함을 보게 될 거다. 이 음유이 무응조하니 음유의 자질로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왕 안능제리요. 간들, 어디로 나간들,
그 일을 제어할 수 있겠냐요? 그 일을 끝낼 수 있겠냐요? 그러니까 여기는 흔근히 그 일을 지켜나가는데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인색함을 볼 것이다. 즉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음 거마야 음효로서 음의 위치에 거해서 불능 유위하니. 유위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지요? 유위지군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유위예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단유위 치고지 상대라. 너그럽고 넉넉함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시즉 고장 일심구로.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본론이 약간 다르지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렇게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나가다 보면 고장 일심구로. 그 여기 고자는 좀 먹어 들어올 고자니까 일이 어긋날 괴자로 풀이하는 거지요. 그 어긋나는 일들이 장차 나날이 심해진단 말이죠. 고로 왕직견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렇게 미적미적 더 해나가면 갈수록 결리입니다. 아쉬움을 보게 될 것이니 기정제 불가여시하라. 결국 본인은 점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로 준 거다 해야죠. 정절하고 조금 달라요. 상활 유 부지고는 그 부모의 일을 넉넉하게 여유있게 한다는 것은 왕엔 미득이 하라. 앞으로 나갈 때는 득이라는 것은 이게 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다 아니면 그 일을 끝내지 못하다. 이 건널제자 건질제자 그걸로 풀이하자고요. 하다 보면 아직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거다 이거죠. 이 사지제로 수상 거 관유지시지. 이 사의 요약한 사의 재질로서 수상 상도를 지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상을 지켜서 거 관유지시. 너그러운 시기만을 그렇게 거기에서 거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위니 가하거니 욕유소왕이면. 여기는 또 상하고 여기 저기하고 좀 다르게 좀 풀이하고 있네요. 그죠? 이 사의 재질로서 수상 거 관유지시 상도를 지키면서 관유한 때에 거하게 되면 가하거니 가하니 욕유소왕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믿음 아직 그 도를 얻지 못한 것이요. 가리 소임이면 거기다가 또 책임을 지어주게 되면 불성이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해가지고.